안녕하세요, 미락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혼자 좀 이렇게 넋두리처럼 말을 하고 좀 뭐 좀 전달 좀 해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자, 이제 제가 가게 이제 저가형 악기들을 빼고 약간 중고가로 올리면서 물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죠. 네, 그런 와중에 정말 오랜만에 어제 물론 베이스가 하나 들어왔죠. 이틀 전에 옵션도 빵빵하게 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거 저희 제 채널 보는 분들이 거의 다 한국 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어쨌든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예전까지는 물론 베이스를 올릴 때 그냥 사진만 올렸더니 외국 애들이 자기한테 팔 수 없냐 막 그러고 이제 막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지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물론 신품은 무조건 본사에서 담당합니다. 해외 배송은 담당하시는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해외 배송은 항상 본사 담당입니다. 저는 계약상 국내 판매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나는 해외 배송을 해외 판매를 하지 않는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항상 우리 생활에는 태클이 하면 걸리잖아요. 어제 외국 친구가 네, 메시지를 보내서 저에게 물론 해외 배송 되냐,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한국 내에서만 판매를 한다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럼 중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정말 뚜껑이 열렸어요. 솔직히 확 열이 받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들었는지, 해외 배송 안 한다고 했더니 중국으로 보내줄 수 있냐는 말은 어떻게 나온, 어떤 상식에서 나온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한국에서만 판다 그러고 말았죠. 네, 이게 정말 예, 이게 화가 나긴 하는데 정말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스토어팜이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비슷하게 다 카테고리를 다 쪼개놨죠. 중고는 중고, 신품은 각 제품 카테고리로 올라가게 업데이트를 제가 해놓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물론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연락 주신 분이 계신데, 일단은 이제 가격 인상된 부분도 아직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가격 인상도 됐고 그런 걸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좀 충격적이게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물론 베이스 위탁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업자 대 업자는 위탁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대량 납품하면 여신은 좀 줘요. 뭐 일주일 안에 결제해주세요. 한 달 안에, 업체 따라도 한 달 안에 결제해주세요. 이건 있는데, 이거 팔리면 입금해주세요.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저랑 거래하시는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물론이건, 아이바네즈건, 길무어건, 워익이건, 스트랜드버그건, 받은 날 바로 결제합니다. 저기 있는 스트링도 그렇고, 스트링 조이도 그렇고, 제가 월말 결제해드리는 업체는 DR라고 이렇게 부속품 많이 하는 뮤지텍밖에 없어요. 저는 악기류는 베이스 삼액에서 하는 저 다크글라스도 그렇고, 저는 받으면 그날 바로 명세도 확인하고 제품 수량 확인하고 제가 주문한 거 딱 맞으면 바로 결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건 제품은 이렇게 위탁은 중고만 하고 있어요. 중고만. 그거 좀 알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물론은 할인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할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물론은 할인이 없고, 제가 물론을 구매하시면 할인을 못 해드리니까 여기에 보이는 스트링이나 스트랩, 그리고 여기 케이블, 좀 더 좋은 에비던스 케이블, 뭐 어쨌든 제가 최대한 챙겨드릴 수 있는, 어차피 얘네들은 스트링은 손님들이 연주하는 분들이 스트링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스트링이나 아니면 제가 갖고 판매하게 되는 물론 베이스에 어울리는 스트랩, 뭐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뒤에도 계속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종류가. 예, 여기서 제가 하나 뭐 가격에 상관없이 챙겨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가격이 부담된다고 해서 할인을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도 본사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서 어제 한번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은 그분이 고민해 보시고 한 시간 후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선 두 시간 지나도 연락이 안 오길래 제가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한테 저도 그냥 그분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물론은 다른 분에게 판매를 하는 게 맞고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물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생겨서 제가 한번 주절주절 떠들어봤는데 제가 뭐 폭리를 취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찰제로 판매되어야 하는 제품들이 분명 있고 약간 할인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어쨌든 물론을 구매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제가 정말 서비스 품목을 정말 빵빵하게 챙겨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4인을 사셨다. 아 그럼 뭐 저 로라이더 니켈 아 지금 니켈이래 스테인리스를 씁니다. 그럼 제가 진짜 이거 4세트 5세트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마진 줄여서라도 뭐 퓨어블루스를 쓰신다 얘를 드릴 수도 있고 하이빔을 쓰신다 뭐 블랙뷰티를 쓰신다 썬빔을 쓰신다 스트링조이 쓰신다 아니면 뭐 스트링하고 케이블 좀 챙겨주세요.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정찰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끼는 사지만 계속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는 소모품들을 계속 투자를 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수능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데 일교차 크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